가지 사랑의 속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덟 가지는 하지 말라 그런 게 있고 일곱 가지는 하는 것이고 이 열다섯 가지는 다 얘기하면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복과 경려와 사랑의 말씀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아무 살아가시면서 내내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랑할 게 아니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근데 이건 무슨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도 되는지 거기 온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 그 사람들도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며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결혼을 허락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드렸습니다. 사실 우리가 먼저 되어주는 지극히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불러나온 사람으로 불미스러운 것과 갑작스럽게 일어난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이 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효한 대화와 기도를 보여주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셨고 그것이 기사입니다.